국토교통부가 청년과 함께하는 2017 물류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. 이번 대회는 한국통합물류협회 물류산업진흥재단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합니다. 이 대회는 물류에 관심 있는 만 34세 이하 대한민국 청년이면 누구나 자격 제한 없이 개인 또는 팀으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. 주제는 두 가지인데 우선 자유 주제는 물류 전 분야이며 지정 주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물류 신사업 또는 물류 효율화 방안을 대상으로 합니다. 국토교통부는 심사를 거쳐 대상 등 최종 10개 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. 신청 기간은 10월 16일부터 11월 3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통합물류협회 누리집을 참고하면 됩니다. KSC 뉴스 배종환입니다.